아저씨. 어머머머. 아, 선생님. 어머. 일가요. 오늘 주일 예배 날인데요. 저 지금 안 보이세요? 지금 교회 눈앞에셔. 아, 하나님도 모셔야 되지만 우리 조상님들도 모셔야 돼. 아니, 조상님 저 평생 모시거든요. 오늘 아, 벌초를 가야 됩니다. 네? 벌초요? 어? 저분들인가? 아빠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우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어떤 걸 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이른 아침이잖아요. 네, 오늘 1년마다 제 조상님의 그 묘지를 벌초하고 찾아뵙는 날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신단 말씀이세요? 네, 뭐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 이제 우리 여기에 묻혀 있는 선조님의 육촌 형제들 간에 가족 단위로 해서 우리 종묘제를 이제 하고 벌초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 저 지부대순 그 자순들이 잘 뛰기 위해서 그 저 안전 이 기계 할 때 조심하고 안전하게 해서 벌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수. 박수도 안 치는데 여기. 제가 오늘 좀 살짝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네. 제가 오늘 어떤 것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장갑을 저희들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벌초한 그 잡초를 치우는 이쪽에 치울 때 이동하는 그 우리 이쪽 친족들하고 같이 도와주시면 되고. 아,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아, 저는 고향이 제주도고요. 이게 일자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내려왔습니다. 또 저도 여기 하나의 좌씨 가문의 하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참여하고 있죠. 조상님도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저 또는 저희 그 가족들 친척분들 있을 수도 있는 곳이니까 신성하게 여겨야 되고 그 할 때 열심히 해서 좀 좋은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네, 잘하시네요.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기계가 뒤에 옆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하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네, 뒤에 있는지 모르고 네, 막 친다는 거죠? 네. 기계 가까이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위험성이 아주 많아요. 아. 날라 귀엽다. 아, 그렇지. 그래,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벌초 하는 거예요. 오, 벌초 알아요? 벌초 어떤 거예요? 치 벌자하고 풀초스 아니에요? 풀을 친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거요? 제가 한자에 관심을 갖게 되자 그거 만화책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거의 마무리 될 쯤이면 이제 아무리 애들이라도 이렇게 한 줌씩 옮겨서 이제 조상에 좀 이렇게 어떤
그 고마움과 이런 거를 좀 알게 하려고 이렇게 몇 번 시켰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애들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공정대부에서 좌공치국 지명이라고 이게 한자로 써 있지. 네. 네. 오래된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케이 오케이. 묘에서 제일 어르신 대장님 묘야. 야 할아버지 어디에 묻히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는 이제 여기 오신 알겠다.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묻혀 나갈 거야. 아. 그다음은 여기 앞에 붙이겠네요. 응, 그렇지. 아, 똑똑해 우리 민호. 민호. 형제가 내리나 조카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가족 운동을 이제 그분 와가지고 깨끗이들 잘해주니까 잘 고맙다. 수고했으나 수고들 했죠. 그다음에 우리 저희들이 가족묘를 이제 어렵게 이제 친족들 간에 어떤 의견을 이제 합치해서 조성을 했는데. 앞으로 이 가족묘지가 후손대대 잘 가꿔지고 또 이 집안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그런 집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